자, 최진욱 팀장님은 정상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뭐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꽉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었던, 그리고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막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현재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좀 볼 수 있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전에 좀 강했던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을 지금은 좀 수익성이 정상화가 지금 되고 있는 국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저하고 패턴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지금 화장품이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7월에 방한 외래 관광객이 한 96만 명을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일단 19년 7월에 145만 명에 대비해서 약 한 66%까지도 지금 회복을 해준 상태거든요. 네. 그 말은 올해 들어서 매월 세 자리 성장률을 지금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외래 관광객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까지 허용한 점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월 달에 중국인 관광객 수까지 또 더해진다고 하게 될 경우 네. 오히려 지금 방안에 대한 관광객은 수치가 긍정적으로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올해 하반기까지는 오히려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게 사이클이 계속 돌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과거에 좀 질비했던 게 화장품 로드숍이 계속적으로 좀 질비를 했었었는데 지금 로드숍 부분들이 대부분 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오히려 지금 HMB 채널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중소형 브랜드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앞전에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중소형 주들이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역효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국 쪽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나 아니면 다른 쪽 나라에 있어서 매출 판권들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 수익성들이 대기업들에 대비해서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사별로 선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내수 소비와는 좀 별개로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면서 화장품주들이 좀 우상향을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 중소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중국 소비 침체 우려와는 이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앞전에 좀 소비 침체랑 좀 같이 봤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좀 중소형사도 좀 다르게 보신다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가 좀 가치 투자 관점으로 화장품 주들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중소 화장품 브랜드사의 실적 기대치는 오히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장폭이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상저하고 패턴들을 좀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바닥 부분 때까지 좀 많이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좀 취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을 지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주가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건 한국 쿨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OEM 부분에서 좀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좀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에 좀 국내 거래선까지도 좀 확장을 해주면서 오히려 좀 주력 제품군들의 호조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올해 역대 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해줄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까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 고요. 거기에 좀 중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인디글로벌에 대한 매출 판권이 회복을 해준다는 부분들로만 봐서도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들이 좀 접근을 해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저가 매수의 좀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자회사들 뭐 연우 같은 경우도 지금 후방 수직 개월화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한국 콜마 쪽에서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직 개월화 효과 여부도 한국 콜마가 좀 받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 이고 일단 지금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밸류 자체를 한국 콜마가 여전히 지금은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뒤쪽에 좀 끌어주고 화장품의 좀 주력 제품군들의 호조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월봉상에서 지금 60선까지도 지금 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앞전에도 60선에서 좀 강한 급등세가 좀 나와줬던 이력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근접해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할 매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앞전에 좀 밀렸던 57,000원대 밸류가 좀 어느 정도 저항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7,000원대를 충분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8만원대까지는 매물이 좀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8만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콜마 첫 번째 종목 화장품 종목을 하나 체크해봤고요. 한 종목 그럼 더 볼까요? 네, 한 종목 더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좀 펌텍코리아를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 중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오히려 좀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와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좀 업황 회복이 올해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기보다 하반기 업황 회복이 가속화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물량은 더욱더욱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화장품 산업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물량 증가라든지 지금 국내 고객사 확대가 여전히 지금 펌텍코리아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외형 성장폭이 좀 가파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인디 브랜드 매출도 지금 높은 기저 현상 때문에 매출이 거의 13%까지도 지금 견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디 브랜드 글로벌사에서도 고객 매출량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국내에서에 대한 물량 증가와 그리고 인디 브랜드사에 대한 물량 증가까지 같이 동반으로 성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실적 역시도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한 대형사라든지 아니면 좀 글로벌 고객사양 물량이 여전히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호실적은 꾸준하게 이어가지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월봉상의 앞전에 좀 신고가 라인을 넘어서면서 다시 밀려준 모습이거든요. 일단 신고가 라인 근접하게 올려주고 밀려준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25,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5,000원대 밸류를 지켜주는지를 여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앞전 신고가 라인 3만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상승폭이 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펌텍코리아와 그리고 한국콜마 이렇게 두 가지 화장품 관련 종목을 최재룡 팀장은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정상화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화장품주와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반정민 소장께도 알려드렸는데 소장님은 어떤 종목 화장품 보시나요? 저는 에이블 CNC를 보고 있고요. 에이블 CNC? 이 에이블 CNC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에서 특징이 좀 있다면 시총 대비 유통 주식수가 아주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한 35%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그만큼 신규 접근하기 굉장히 좀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와 해외 쪽에 매출이 좀 많이 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아마존 스킨케어에서도 매출이 227%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좀 특이점이 있다면 지난 7월에 그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따른 그 사실 무근이라고 이 기업에서 밝히기는 했지만은 5월에 매각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5월에 매각 이슈가 나온 뒤로부터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거든요. 하지만은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매집 주체가 그렇게 깨진 흔적이 없었고 일시적으로 좀 움직였을 때 또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도 매집 주체가 깨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주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12,0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